대신 봉채는 섭섭지 않게 드리죠. 요즘 신부들은 꾸민비라는 것도 받는다지. 우리도 명품백 두어개는 준비하마.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인색한 사람 아니다. 할도리는 해야지. 요새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조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 그 정도면 당연한 거지. 넉넉한 태훈 씨 집안과는 달리 조실 부모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온 현주 씨.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언니, 제 형편으로 그 정도는. 그만해. 네가 뭐가 쉬워서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결혼을 해? 됐어. 뭐 그럼 더 말할 것도 없겠네. 잘 됐네요. 결혼 안 하는 걸로 하고 위자료는 드릴게요. 엄마, 제발 좀. 넌 가만히 있어. 현주야, 내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지? 위자료 생각해보고 연락해요. 형님, 그만 가시죠. 엄마, 승우. 엄마. 엄마.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별만큼은 피하려 했던 현주 씨.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엄마, 엄마! 이거 놔! 엄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랑 순모 그렇게 선물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넌 이별 때라도 할말 없어.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이 꼴을 봤어봐. 동거를 해? 이게 어디서 동거를 해? 그런 거나! 아우, 형님. 혈압 올라가세요. 그만하세요. 너 결혼할 거면 나 죽이고 해. 엄마! 나쁜 놈. 엄마! 어머니는 며느리감인 조윤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까지 갖게 되긴 했는데요. 문제는 상견례에서 일이 더 틀어졌다는 겁니다. 혼수며 애달한 얘기가 오가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더 돌아서게 된 것이죠. 상견례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훈 씨 어머니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현주 씨였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그래, 마음은 정했니? 얼마면 되겠어? 네? 위자료 때문에 연락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데 현주 씨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듭니다. 이게 뭐니? 대체 현주 씨가 내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갑작스런 임신 소식. 과연 현주 씨의 임신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두 달 뒤, 현주 씨와 태훈 씨는
무사히 혼례를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행은 좋았니? 네. 좀 더 푹 좀 쉬지 그랬어. 잘 쉬었어요, 어머니. 우리 진구 마음고생 많았지? 응?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시어머니도 전에 없이 따뜻이 대해주는데 현주 씨는 뭐가 그리 서러운 걸까? 한 달 전 결혼 허락을 받은 현주 씨는 서둘러 혼수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좀 환한 색이 신혼집엔 잘 어울릴 거야. 너 좀 마음에 드는 거 있나 한번 봐. 아이가 생기자 한결 부드러워진 시어머니. 아무래도 라텍스가 더. 얘가 어디 갔지? 그런데 그때. 아니, 얘. 아니 너 왜 그래? 왜 그래? 언니 배가. 안타깝게도 현주 씨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현주 씨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됐네. 엄마, 저 출근해요. 어, 그래.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자기야, 나 갔다 올게. 시댁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다녀와. 그런데. 예, 왜 그러니? 아니에요. 언니,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설거지 할게요. 그래. 며느리의 행동이 뭔가 미심쩍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부간에 어딜 그렇게 다정하게 다녀오세요. 승모님, 저 주세요. 아, 됐어 됐어. 이거 무거워서 안 돼.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유, 참. 뭘 또 이렇게 해왔어. 익모초 좀 다려왔어요. 너 지난번에 갖다 준 흑마늘 진액 그거 잘 챙겨 먹고 있지? 아, 그럼요.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 네. 동서. 얘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걱정돼서 그렇죠. 들어가세요. 온 집안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며느리.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숙모가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아, 혼자 있었어? 네. 나 좀 봐. 일로 앉아. 계속 소식이 없어? 네. 그럼 나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이요? 응. 내가 엄청 잘 본다는 병원 알아놨거든. 한번 가보자. 어? 아니에요. 전 안 갈래요. 아우,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아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자. 어? 일어나. 안 간다니까요. 얘가 왜 이래? 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니는 데도 있고 숙모님이 주신 약도 있고
전 정말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기껏 생각해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기가 막혀서.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참나. 승모님, 승모님, 승모님. 병원 가잔 말에 왜 이다지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대체 현주 씨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